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출발 증시 현황입니다. 자, 오늘 먼저 이슈 분석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차영주 수장 모시고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 뵙는 예. 것 같은데요. 예. 저랑 몇 주 지난 주인가요? 네. 예.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뭐 저기 그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이나 아니면 이제 어제 발표됐던 부동산, 뭐 부동산 관련이든지 예,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정책 관련주들이 좀 그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는 네.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걸 한번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 있어서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중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네. 아무래도 정부 정책 관련주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것들, 정부 정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증시 격언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 것처럼 결국 그 격언을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그 정부 정책에 따른 그런 수혜를 받는 업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삼아라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이제 쏠리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정부의 관심이 있게 되고 지원이 있게 되고 정부의 원활한 자금 수요라든지 또 기업의 자금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뭐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신 그린 뉴딜 정책이라든지 디지털 뉴딜 정책 관련주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죠. 여기서 AR과 VR 관련주들까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정부 여당이 현재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 부동산 가격을 좀 잡겠다. 네. 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러한 지금 기조 발표를 어제 했었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지금 건설주들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오른 폭들이 있었는데 건설 업종 같은 경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좀 소외받았었던 맞아요. 업종 대표적인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정책 발표로 인해서 잠자고 있었던 건설주들이 좀 꿈틀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시겠습니다. 일단 뭐 산업 구조가 바뀌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이제 산업 구조 정책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좀 바꿔주는 경우도 네. 있는데 이제는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은 뭐 대세가 된 걸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거기서 누가 수혜를 받느냐 맞습니다. 실제로 또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 네, 네. 네,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정책 테마주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정책 테마주 말고도 시장에는 여러 가지 테마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최근 그렇죠. 시장에서 이제 뜨겁게 움직이는 것들 보면 보궐선거에 대한 기대로 또 움직이는 정치인 테마주들이 있고 또 이제 한 축으로 보자면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테마를 형성해서 네. 강하게 등락의 폭을 유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정책 테마주 강조를 하셨는데 이외에 뭐 이런 테마주들과는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저희가 이제 테마라고 해서 테마라는 것들은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그만큼 있다라는 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테마라고 본다라면 하나의 카테고리를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거를 구분하실 수 있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건 어떤 것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그렇죠. 것인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업 그 주식이라는 게 결국 EPS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식의 근간은 기업의 이익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테마냐. 뭐 정부 정책 테마 같은 경우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겠죠. 하지만 정치인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토리는 되겠죠. 뭐 유명 정치인과 대학 동창이라는 둥, 뭐 동향이라는 둥 이런 스토리는 맞습니다만 그게 과연 기업의 이익에 직결되겠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이익에 직결되면 더 문제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우리나라의 투명성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증시에는 불투명성이 증가하게 되면 맞아요.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뭐 혹자들은 말하기는 좋죠. 스토리가 이제 원활하니까 뭐 이렇게 재밌죠? 해서 블라블라블라 해서 네. 스토리가 좋긴 합니다만 그런 스토리에 현혹되시기보다는 물론 내가 재무제표를 볼지 모르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걸 볼지 모른다 하더라도 직관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이게 과연 기업의 이익과 연결되겠느냐라는 부분들까지만이라도 생각하신다면 단순 테마와 직접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테마를 구분하실 수 있는 현명함이 생기시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 그 이제 최근에 번역돼 나온 책 중에 좀 재밌는 게 그 에스워스 다모다란이라는 사람이 쓴 예. 책을 이제 번역을 한 게 있어요. 내러티브 앤 넘버스. 이거 보면 이제 스토리가 너무 허무맹랑한 스토리는 사실 그렇죠. 통하지가 않는 거고 합리적인 어떤 저기 그 스토리가 된다면 그거는 이제 붙어볼 만하다. 이런 얘기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스토리를 엮어놓은 것들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그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방송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을 많이 네. 하시니까 그렇죠. 이게 게임의 룰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고 해서 다 동일한 게임의 룰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렇겠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는 안전 마진을 확보할 때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안전 마진이라는 것은 다른 그러니까 나와 같이 현명한 사람을 찾는 게임이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내가 A라는 기업의 가치를 적정 가치를 평가를 했을 때 B라는 현명한 사람도 이 기업의 적정 가치를 나와 같이 평가해서 이런 것을 사줄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게 가치 투자인데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던 단순 테마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나보다 멍청한 사람을 찾는 게임이다. 이게 지금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만 원에 사면 누군가 내 주식을 11,000원에 다음날 사줄 것으로 기대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게임의 룰의 맹점은 뭐죠? 내가 마지막 멍청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투자하실 때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하지 말라 하라 뭐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하신다라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을 때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테마가 사그라든다라면 많은 분들이 물려서 그런 얘기 하시죠. 아 이거 망하는 거 아니지? 나 장기 투자할래. 이거는 진짜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비차발적 그렇죠. 장기 투자. 지형문이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테마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테마가 사그라든다라면 칼 같은 손절매가 가능하신 분만 하실 수 있다.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이 전문 트레이더 분들 분명 계시거든요. 트레이더 잘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영역이지 그냥 내가 단순하게 오늘 사서 내일 테마를 먹겠다라고 접근은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은 그 신문기사를 보면 이제 그런 걸 또 조장하는 기사가 있어요. 네. 뭐 동학개미들이 상따 상한가 따라잡기 투자를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적이 그 투자 방법인데 그게 15%대 나온 얘기인데 지금 30%대도 지금 상가를 얘기한다라는 것은 그렇죠. 요즘에 상한가가 잘 안 나오는데 말이에요. 안 나오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과거처럼 뭐 지금 사회자분들께서도 옛날에 6%대부터 다 보셨겠습니다만 이럴 때라면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열려 있는 부분들이 되지만 지금은 30%이기 때문에 하루에 반영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이게 그 사실 스토리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 마진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래서 뭐 적정 가치 한 30%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골라라고 했는데 버핏이 오면서 조금 바뀌었어요. 버핏도 안전 마진을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미래에 더 올라갈 거로 생각하면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따라붙어도 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듣고 싶은 것만 되는 거죠. 그 밑에 깔려 있는 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고 따라가면은 아주 뭐 속된 말로 개털되기 십상이죠. 그러니까 버핏은 주주성안에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밝혔죠. 내가 저퍼주와 고퍼주를 살 때 나는 차라리 성장성 있는 고퍼주를 사겠다라고 주주성안에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 스토리 지금은 아무래도 이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성장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따라서 무조건 그레이엄 시대의 PBR 안전 마진 이런 것들은 조금 지금은 조금 소외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적정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거기에 맞는 성장 스토리가 더해진다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맞습니다. 근데 아침에 우리가 너무 공자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좀 디테일한 이야기로 들어가서 앞서 이제 정책 테마주 내에서도 좀 골라서 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게 어제장의 움직임이 있었던 건설주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어떻게 봐야 할지 정책과 맞물려서 건설주 같은 경우 건설주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설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수주를 벌이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공공 발주를 하는 듯 하더라도 민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많이 뒀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설주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간 스스로 아파트를 개발하는 거, 자기 땅에다 하는 게 가장 좋긴 하겠습니다만 분양받은 땅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 발주, 다음에 세 번째는 해외 발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이익 구조가 다 다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앞서 언급드렸던 자기 땅에 아파트 짓는 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창출하죠. 오죽했으면 전 정부에서 원가를 공개하라라고 할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타겟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공공 부분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단가표라는 게 있습니다. 조달청 단가표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이익은 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는 오리무중입니다. 그렇죠. 해외는 환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것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전에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만 GS건설의 어떤 사태라든지 뭐 삼성 엔지니어링 사태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해외 공사 수주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민간 아파트를 짓는 이런 것들이라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호재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로서 우리가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시간도 좀 땡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요한 요지, 강남, 용산 뭐 이런 쪽에 짓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 본다라면 정말 떡고물이 떨어졌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땅은 공공택지잖아요. 공공택지지만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어차피 지금 현재 분양가대로 한다라면 나름대로 물론 이제 민간 물량을 저기 공공 물량을 70% 이상 짓겠다라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가 아니겠나. 어쨌든 어떤 게 생긴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지금까지는 35층에 사실 묶여 있어가지고. 농장률도 높이고. 그러니까 이제 5층짜리는 다 저기 그 재건축이 됐어요. 재개발이 됐는데 8층 이상만 돼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은마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잠실주공 5단지는 여기 12층짜리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50층이 되면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잘 모르죠? 아니요, 알아요. 그 조합원들이 별로 안 반길 거라는 조합원들은 반기죠. 반기죠. 입장에서 본다라면 내 평수가 더 커지고 이게 기부 체납도 많아지고 물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저기 그 불로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건 진행되는 걸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모두 말씀하시기를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그러면 이제 정부 정책을 우리가 잘 알아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남들보다 먼저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를 하지만 과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정부 정책을 원본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어려울 거예요. 예,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요즘은 그래도 이제 그 정부가 이제 쉽게 그런 것들을 풀어서 정부 공공정보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부 정책이라든지 공공정보라든지 포털 사이트에 치시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과거는 이제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었어요. 부처별로 나눠져 있어서 각 뭐 부처별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통합으로 모아놨기 때문에 이걸 뭐 매일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한번 보신다라면 우리가 워렌 버핏이 보는 그러한 그 보고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포트 증권사에서 나온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트에 나온 원본, 그다음에 정부 정책의 원본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들을 하신다라면 이건 우리가 재무제표를 알고 모르고의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팁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모르긴 몰라도 워렌 버핏은 정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렇겠죠. 자세히 듣고. 우리랑 좀 차원이 다르죠. 보다 직접적으로. 우리는 삼성전자의 주주지만 삼성전자 가서 CEO 나오라고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나오라 그러면 IR 담당자도 쉽게 얘기 못할 걸요. 저는 저기 그 경비 신분한테 쫓겨날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장 출발하기 이제 한 3분 정도 됐는데 한 1분 정도만. 우리 오늘 장을 이제 물론 이제 시작하겠지만 어떻게 전망하는지부터 좀 최근에 아무래도 조금 증시가 변동성이 커졌다 변동성이 축소됐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유동성의 힘은 개미의 유동성의 힘은 믿어야 되겠다. 그렇죠. 지금 이제 앞서도 잠깐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퍼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현재 지금 EPS가 나름대로 올라오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어제 언택트가 대표적인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여전히 언택트는 시장의 중심이 될 것이고 그 외에 2차 전지 건설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는 오늘 저도 과연 어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을 좀 두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 출발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ETF 스토핑 이벤트 기간 내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매일 거래 금액에 따라 경품이 와르르.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